유치한 곳은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관저동이라는 곳이거든요. 관저동에 떡볶이 무한리 필인데 4,900원이래. 우와. 우와. 4,900원. 자, 떡볶이, 뭐, 튀김, 그 다음에 뭐, 달걀, 또 라면사리, 그리고 당면사리인가? 쫄면사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 포함해서 4,900원이요. 야, KBS 생생 정보통에도 방영됐대.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너무, 가격이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 대전광역시 관저동에 위치한 무한리필 떡볶이. 자, 즉석떡볶이 4,900원. 즉석떡볶이 들어와. 응? 무한리필. 아니, 처음 와봐. 제가 냄비 가져다 드리면 여기에 네. 소스 3국자하고요. 네. 원하시는 재료 담아서 드시면 되고요. 네. 저희 오뎅도 같이 무료로. 소스를 여기다 담아요? 네, 3국자하고 아. 재료들 같이 담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뎅 무료로 제공하니까 같이 드시면 되고. 네. 아, 저희 음식 많이 남기시면 인당 1,000원씩 환경부담금 받으니까 아. 그 점 얘기해주세요. 1,000원밖에 안 받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인당 4,900원. 이거 다 포함해요. 와, 달걀까지. 이건 뭐야? 떡사리 같은데? 콩나물, 양파, 또 햄. 또 떡. 이건 좀 긴 떡. 파, 오뎅. 이건 이제 밀떡인가 봐. 밀떡. 아, 요게 이제 쌀떡이구나. 쌀떡, 밀떡 다 있어. 양배추 되겠습니다, 양배추. 이거는 당면이죠? 쫄면이요. 쫄면, 와, 쫄면까지. 엄청나네. 쫄면에다가, 당면, 쫄면, 당면, 라면사리까지. 막 튀김 종류도 있어요, 와. 튀김 종류. 아주 매운맛. 아주 매운맛. 그리고, 중간맛. 그리고 보통 맛. 짜장 들어간, 와, 짜장 들어간 소스도 있어. 와. 자, 불 지금 세게 올려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묵은 5개 가져왔어요. 어묵 5개 가져오고 라면 사리 2개 하고 그 다음에 쫄면하고 쫄면 당면. 근데 지금 물이 약간 지금 끓고 있는데 물이 마르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은 요게 쌀떡이고 요게 밀떡이에요. 쌀떡도 있고 밀떡 두 개 다 있어. 그리고 긴 떡도 있고. 여기는 아주 매운 소스가 하나 한 국자. 그리고 중간 매운 단계 두 국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밀떡이 맛있네요. 난 쌀떡이 더 맛있던데. 야, 4,500원 비싸다고 하시는 계시네. 뭡니까? 야, 햄도 있어요. 햄. 네, 파. 그 다음에 이거는 오뎅. 그 다음에 여기는 만두. 튀김 만두. 그리고 김말이도 있어요. 김말이 아까 하나 가져왔어요. 자, 계란 두 개.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떡부터. 아, 맛있네. 자, 시청자분들 맛있네요. 잘 먹을게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을게요. 맛있네. 어허. 아하. 오뎅도 한 입 해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불을 켜놨거든요. 엄청 약하게 켜놨어요. 자, 시청자분들 어묵 하나 뜯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줌마 입맛을 갖고 와서 그런가 은근히 매워요. 어, 맛있다. 자, 어묵꼬치. 자, 잘 먹을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 맛있게 잘 먹도록 할게요. 아, 지금 무한리필 국수집에서 3,000원만 내신 거 아니죠? 아, 그거 13,000원 내고 왔어요? 왜냐면 내가 비빔국수 5,000원짜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만두하고 김밥까지 추가해서 먹었지 않습니까? 자, 13,000원 내고 왔습니다. 맛있다. 요거는 밀가루 떡. 그리고 요거는 쌀떡인가봐. 어? 눈으로 봐서 밀떡인지 쌀떡인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 근데 쌀떡이 색깔이 약간 좀 하얘요. 이거 쌀떡. 쌀떡. 차가운 입술 협찬. 일동 후디스에서 야식에 보내줬어요. 카카오닙 입수차 이거 맛있어요. 폴리페놀 카테켄 많이 들어있어서. 다이어트에 엄청 좋습니다 이거. 아, 뜨거워서 천천히 좀 먹을게요. 미안합니다. 아, 볶음밥은 잘 모르겠어요. 어, 볶음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볶음밥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어, 매워. 아, 매운맛 괜히 가져갔어. 괜히 중간맛만 포울 걸 그랬다. 맛있어요, 근데. 자, 불 아예 끌게요. 너무 뜨거워서 좀 식혀서 먹어야 될 것 같아. 자, 만두 하나 뜯어볼게요. 만두. 맛은 어때요? 야, 엄청 맛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말이 한번 뜯어볼게요. 김말이. 아. 매워. 다 매운데 엄청 맛있어요.
단무지 하나 뜯을게요. 제가 체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혹시 체인이에요? 네? 체인점이에요? 아, 체인점 아니고 관저동, 대전광역시 관저동에 있어요. 들어와. 들어와.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자, 우리 몽비님도 안녕하시고요. 뜨거워서 빨리 못 먹어요, 지금. 뜨거워서. 뜨거워서 지금 천천히 먹고 있어. 자. 이거 가게가 얼마나 됐어요? 오픈한 지? 3년 정도 됐대요. 3년 정도. 내가 안 뜨거우면 빨리 먹을 수 있는데, 뜨거워서 내가 빨리 못 먹겠어. 자, 어묵도 하나 뜯도록 하겠습니다. 어묵. 어묵. 맛있어. 어묵, 라면, 쫄면, 당면, 달걀 다 무한리필에 그래 포함. 다 포함. 튀김도 포함. 맛있어. 어묵 하나 더 먹을게요. 어묵 지금 5개째 먹고 있거든요. 이거 먹으면 지금 4개째. 너무 매워. 너무 매운 거, 너무 매운 거 같았어. 일단 너무 매워. 내가 매운 걸 너무 가져와가지고.
안면고 가져왔어야 되는데. 매운맛 괜히 가졌어. 너무 매워. 달걀은 한 입에 먹을게요. 달걀은 안 뜨겁거든요, 이거. 달걀 한 입에. 매운 거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아주 매운맛 선택해서 갖고 왔거든. 야, 맵다 되게. 안 매운 걸 갖고 왔네. 불닭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라면 사료 넣고 먹을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매워. 지금 이제 뜨겁진 않은데 매워. 한번 볶아 먹을게요. 맛있어. 아, 시청자분들 불 켰어요. 물도 좀 넣고 물 끓으면 살이 더 토할게요. 쫀면부터 넣을게요. 아, 당면하고 쫀면부터. 이게 당면이거든? 라면을 좀 나중에 넣어야 돼. 이거하고 여기 쫄면을 먼저 넣을게요. 이거 물 한 통 더 주시면 안 될까? 네, 고맙습니다. 아. 아, 원래 물 넣는 게 아니라 육수를 넣는 거구나? 네. 아, 모르고 내가 물을 넣었어.
육수를 넣어야 되는데. 자, 라면 사리 두 개도 더 넣을게요. 자, 사장님께서 육수를 갖다 주셨어요. 자, 육수를 좀 붓고. 자, 육수 좀 더 넣고. 이게 떡볶이 소스거든요. 한 숟가락만 더 넣을게요. 이거 매운 거 내가 퍼왔는데. 저 대전 사는데 가도 되나요? 아니, 저 제주도 살아도 와도 되는데. 자, 아프리카 사셔도 오셔도 됩니다. 야, 여기 오는데 뭐, 지역차별 이런 거 있습니까? 뭐 좀 더 넣어야 될까? 한 정도? 자, 일단 요거부터 먹어볼게요. 이게 쫄면인가 봐, 쫄면. 살 많이 찌셨네요. 아, 죄송합니다. 살 내가 빼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살짝 매워요, 살짝. 굳이 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딱 좋아요. 매움의 강도도 적당하고, 딱 괜찮은 것 같아. 자, 시청자분들 잘 먹을게요. 자, 우리 회장님,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 비롯한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자, 고맙습니다. 단무지 먹으래. 단무지랑 같이 먹어볼게요.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자, 오뎅도 하나 뜯어볼게요. 오뎅을 떡볶이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매워서 땀 흘리는 거는 매워서 그거 좀 뜨거워서 단무지 하나 뜯을게요. 제가 원래 땀을 좀 많이 흘려요.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스타일이라서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시청자분들 엄청 맛있네요. 제가 매운 거 먹으면 땀을 많이 흘리거든요.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건데 배부른 건 없어요. 지금 매워요. 지금 솔직히 매워. 매워. 매워서 그래. 소스, 떡볶이 소스를 안 매운 거 갖고 왔어야 되는데. 볶이 엄청 안 질리지 않나요? 많이 먹으면 질리는데 적당히 먹으면 안 질려요. 지금 제가 먹는 건 적당히 먹는 겁니다. 소스를 맵게 하는 건 아니고요. 매운 거를 선택해서 먹는 거야. 불닭볶음면 정도 되는 것 같아. 매운의 강도가 한 불닭 정도 돼. 여기 쿨피스도 하나 주세요. 쿨피스도 하나 주시겠어요? 아, 여기 쿨피스가 다 떨어졌어요. 네. 괜찮으세요? 잠깐만요. 선생님, 쿨피스가 다 떨어졌대. 그러면은, 탄산음료 뭐 있죠? 사이다 하나 주시겠어요? 예, 큰 거, 작은 거 주세요, 작은 거. 예. 아, 자, 탄산 이거 하나, 스프라이트. 죄송합니다. 쿠피스가 다 떨어졌대. 여기 10시까지 영업해요. 자, 불닭볶음면 느낌이야. 매운의 강도가. 아, 솔직히 어떻게 보면 불닭보다 더 매운 것 같아.
떡볶이는 매워서 먹기 좀 힘들고. 자, 시청자분들 엄청 맛있어요. 와. 자, 시청자분들 저기 어묵이 있는데, 어묵을 공짜로 가져와도 되거든요. 어묵도 무한리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김밥을 주문할게요. 김밥은 따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사장님 여기 김밥. 꼬마김밥이야? 김밥 한 세 줄만 주세요. 김밥 한 줄에 1,500원인데 세 줄 하면은 4,500원 되겠습니다. 세 개 1,500원인데. 아, 세 개 1,500원이요? 네. 그래요? 그럼 일단 그러면은 꼬마김밥 두 개로 해서 6개 주세요. 네. 오뎅도 먹죠? 아, 오뎅도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오뎅도 한 3개만 가져올게요. 일단 이거 먹고. 오뎅. 자, 김밥이 나오면 자, 빨리 먹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나왔다. 자, 고맙습니다. 야, 꼬마 김밥인데, 야, 꼬마 아닌데, 야, 무지하게 큰데? 꼬마 김밥은 이거는 남겨도 되잖아요. 그죠? 네. 자, 이거는 남겨도 됩니다. 맛있다. 내가 제가 계속 매운 거 먹었잖아요. 매운 거 먹다가 이거 김밥 먹으니까 와, 되게 좋아. 속이 되게 편해. 김밥 이 정도. 1,500원에 세 줄.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 500원 정도네. 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떡볶이. 아, 떡볶이 아니라 김밥. 아쉽다. 자, 청양도 잘 먹었습니다. 그냥 스무디하고 이런 거 쿠키 같은 거 사서 먹을게요. 뿌려주는 23시. 어휴, 1시간 남았네. 자, 뿌려주러 왔어요. 뿌려주러.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 되겠습니다. 위에 요거트가 깔려 있고 밑에 보면 이게 블루베리거든요. 블루베리.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맛있네. 이게 좀 섞이면 더 맛있어요. 요거트하고 블루베리하고 섞어가지고. 몰라. 스무디, 제가 여기저기 스무디 많이 사먹었는데. 여기저기 사 먹는 스무디 중에서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맛있어요. 괜찮아. 블루베리가 약간 좀 이렇게 씹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청양도 다 먹었어요.